네, 안녕하십니까. 자, 교재 165페이지예요. 자, 목차 02번 입지 및 공간 구조론입니다. 여기서는 대개 두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 나와요. 세 문제를 예상하시고 세 문제가 잘 나옵니다. 먼저 입지 선정 목차부터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어휘부터 보시고요. 두 번째가 주요 입지로입니다. 세 번째가 용도 지역별 입지 선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요 입지로입니다. 여기서는 언제나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자, 의의부터 보겠는데요. 의의는 과거는 출제가 되었지만 요즘은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뜻만 아시면 돼요. 입지 선정을 한다는 것은 부동산에 적절한 용지를 찾거나 또는 용도를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시고요. 그럼 참고로 용지가 토지를 말해요. 토지는 못 움직이니까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용지를 찾는 것을 바로 입지론 이렇게 불러요. 따라서 입지론의 근거 부동산이 되고요. 다음에 용도를 찾는 것은요. 용도의 다양성 특성이 있죠. 이렇게 용도를 찾는 것을 적지론 이렇게 불러요. 따라서 적지론의 근거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자, 주로 입지가 협의를 보게 되면 협의, 좁게 본다면요. 입지론만 가리키는데 넓게 본다면 용도까지 찾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광의 입지 선정은 둘다 포함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용지와 용도를 찾는 것이 입지 선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165페이지부터 한장 넘겼어요. 다음 페이지까지가 의의가 됩니다. 용지나 용도를 찾는 것입니다. 목차 02번 나와요. 주요 입지론. 가장 중요하고요. 언제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흐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주거 입지론이 있고, 다음에 산업 입지가 있어요. 주거입지는요, 따로 하나만 공부하시면 다 버리시고요. 바로 최적의 주거입지. 여기서 최적의 주거입지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프로 공부를 끝내야 돼요. 다음에 산업입지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있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입니다. 1차 산업은 농업이죠. 농업입지가 있고요. 2차 산업은 공업이다. 공업 입지가 되고요. 3차 산업은 상업이죠. 상업 입지가 돼요. 모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상업 입지가 가장 중요하고 여기서 거의 한 문제가 늘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2등 두 번째가 공업 입지가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입지 선정은 1순위가 상업 입지, 2순위가 공업 입지. 요거 두 가지만 제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데 상업 입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다음에 용도별 입지 선정은 학교에서 크게 용도 지역은 다섯 개 있죠.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농업 지역, 임업 지역 다섯 가지인데요. 여기서는 분량은 꽤 많습니다. 많지만은요, 시험이 안 나오는 거 과감히 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농업입지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X 다 버리시고요. 임업지역도 버립니다. 결국 조상공 세 가지가 남았잖아요. 주거지역도 양은 많지만은요, 주거지역은 요거예요. 최적의 주거입지. 이것을 여기서 공부해요.
여기서 이제 그래프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상업지역 시민 나올 것만 골라서 봐야 되고요. 1순위가 되고 두 번째가 공업지역이다. 둘 다 양은 많지만요. 버릴 거 확실히 버리고요. 시민 나오는 것만 추려서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입지선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차 2번이 있죠. 주요 입지를 봅니다. 교재가 166페이지예요. 먼저 1번 티내내 농업 입지로 나옵니다. 얘가 다른 말로 입지 교차 지대를 말하죠. 다른 말로 위치 지대설입니다. 위치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이 바로 고립국. 바로 고립국형 그림인데 이 그림을 정리한 것이 바로 밑에 보니까 박스 있죠. 아마 박스 공식은 여러분들 이미 암기했어요. 아짐의 생수 아시죠? 아짐의 생수. 따라서 박스 보게 되면 지대 이꼴 매상고에서 생수 뺀 것이다. 생산비 빼고 수송비를 뺀 것이 지대가 돼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수송비 동그라미. 한마디로 지대는요. 수송비를 뺀 것이다.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가 돼요. 자, 이것만 제대로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한 장 넘겨서 다음 페이지 봅니다. 목차 2번요. 공업 입지가 나와요. 목차가 두 개 나오는데요. 1번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괄호 2번 레쉬의 최대 수율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공업 입지가 돼요. 자, 먼저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베버가 되고요. 두 번째, 최대 수율입니다. 베버와 레슈 둘 다 독일 학자인데요. 그러면 제목만 보게 되면 최소 비용하게 되면 바로 공급 측면이죠. 공급 측면에서 공장 입지를 강조하고요. 최대 수요 답이 나왔죠. 수요 측면에서 공장 입지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얘만 자꾸 나오고요. 얘는 여지껏 제대로 물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버리시면 돼요. 공업 입지는요. 배부의 최소 비용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목차 1번 보게 되면 의의가 나옵니다. 첫절, 다른 여건이 동일하다면 공장의 입지는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밑줄입니다. 최소 운송비가 드는 지점 밑줄, 즉 최소 운송비를 강조합니다. 운송비를 강조해요. 그래서 2번 내려가서 배번은 산업입지의 주요 인자를 세 가지로 밝혔는데요. 그 세 가지가 기역번 수송비, 니은번 노동비, 디귿번 집적력입니다. 그러면 수송비만 동그라미, 수송비가 가장 중요해요. 자, 세 가지 옮겨서 볼까요? 베베의 세 가지 주요 인자가요. 첫 번째 수송비가 나오고요. 다음에 노동비가 있고요. 다음에 집적력입니다. 공장이 모이는 정도를 말이에요. 따라서 베베는 이 셋 중에서 수송비를 가장 강조합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은 이렇게 나왔죠. 세 가지 인자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셋 중에서 집적력을 가장 중시한다. X 틀린 말이고 수송비를 가장 중시하고요. 이때 수송비가 바로 최소 운송비를 말이에요. 여기서 최소 운송비란 바로 원료 운송비하고요. 제품의 운송비예요. 이 두 가지의 합을 말이에요. 이것이 최선 지점이 공장이 가장 좋은 입지가 돼요. 또 가장 최근 시험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공장을 짓게 되면요. 세 가지를 따져보자. 공장을 짓게 되면 수송비가 많은 곳, 적은 곳? 당연히 적은 곳입니다. 노동비가 많은 곳, 적은 곳? 적은 곳입니다. 집적력은 높은 곳, 낮은 곳? 높은 곳입니다. 얘가 어울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험은요. 이 세 가지 모두가 가장 적은 지점 하면 틀렸지. 얘는 가장 많아야 되거든요. 이런 지문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수승비를 강조하는데요. 그럼 이제 이런 관점에서 다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요. 박스가 나와요. 공장 부지 입지 요인이 있죠. 자, 1번 원료 지향량 입지, 2번요, 시장 지향량 입지, 1번, 2번 묶어주고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본다면요. 자, 먼저 국지 원료가 많으면 원료 입지가 돼요. 반면에 보편 원료가 많으면 시장 입지가 되고요. 다음에 중량 감소 산업입니다. 원료 입지가 되고요. 거꾸로 중량 증가 산업입니다. 시장 입지가 돼요. 얘가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보정을 쓰지 말라고 했죠. 만약 보정을 쓰게 되면 보정 시에는 불이익이 크다고 했죠. 국감원에서 감사가 나오는데요. 국감원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정시 국감은 이렇게 암기했어요. 그래서 원료 시장 입지는 거의 보정시 국감은 여기서 틀린 답이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보편 원료가 많다는 것은요. 보편 원료가 어디에서나 흔히 보편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쌀과 같은 곡물입니다. 물도 흔히 구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보편 원료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많으면요. 도시 근처에다가 공장을 차리면 돼요. 그래서 시장 입지가 됩니다. 그걸로 국지 원료는요.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특정 장소에서 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광물이 있죠. 광물은 어디 가서? 강원도 갔어요. 거기 가서 구하자. 그래서 원료 입지가 됩니다. 다음에 중량 감소 산업입니다. 중량 감소 산업은 원료의 무게하고요. 제품의 무게를 비교합니다. 중량 감소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원료가 현저히 무겁고 중량이 감소가 돼요. 이런 예가 바로 시멘트 공장인데요. 예컨대 시멘트 공장은 원료가 이만큼 무거워요. 얘가 20kg다. 이를 제품으로 가공하게 되면 한 포대 시멘트가 나오더라. 자, 이래서 5kg가 나온다. 현저하게 중량이 감소가 되고 있어요. 이런 시멘트 공장은 도시가 아니고 강원도 가서 공장을 짓자 해서 원료 지향량 입지가 돼요. 자, 거꾸로 중량 증가 산업은 바로 원료의 무게하고요. 제품의 무게를 비교하면요. 제품이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말합니다. 중량 증가가 돼요. 이런 예가 바로 청량 음료 있죠. 또는 맥주 공장이다. 또 맥주하게 되면 약간의 곡물하고요. 물이 주 원료가 되고요. 이를 통해서 자, 한 병의 맥주를 만들어요. 얘가 훨씬 더 무거우니까 제품의 운송비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 근처에다가 공장을 차려야 됩니다. 시장 입지가 돼요. 자, 이것만 집중합니다. 보정시 국감원 이렇게 바로 정리하시고요. 자, 이어서 3번 내려가죠. 노동 지향량 입지는 예를 들면 의료 산업 또는 신발 산업이 있죠. 이런 것들은 저임금 지역, 저임금 지역 주로 노동 지향량 입지가 됩니다. 4번요. 직접 지향량 입지는 자, 관리는 공장에서 모이는 경우를 말해요. 따라서 기술, 정보, 시설, 원료 등을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수송비 비중이 적어지고요. 기술의 연관성이 높은 산업이 주로 직접 지향량 입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공업 또는 기계 공업이나 석유화학 공업 등을 가리킵니다. 여기까지 비교하시고요. 자, 괄호 2번요.
매수의 최대 수요는 시험에 나오기가 어렵다고 했죠. 자, 제목 그대로 수요가 가장 많은 곳에 공장을 짓지요. 굳이 체크하자면요. 1번 의의를 보시면 네 번째 줄 있죠. 따라서부터 밑줄 하시면 돼요. 공장은 이윤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장 입지는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 내가 바로 수요가 가장 많은 곳에 공장을 짓자는 말입니다. 자, 공업 입지는 여기까지 보시면서 베버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가장 중요한 3번 상업 입지, 즉 상권 입지로입니다. 자, 별표되어 있죠. 자, 언제나 한 문제는 꼭 나온다고 보세요. 1번 상권의 의의를 보게 되면 상권요. 자, 상권은 영어로 힌트랜드가 되고요. 해석하면 배후지. 배후지가 상권입니다. 쉬운 말로 시장지역이죠. 그래서 상권, 배후지, 시장지역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 2번요. 상권의 측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앞에다가 X하고 시험과 무관합니다.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3번부터가 중요하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다음 페이지 2장 넘겨세요. 그리고 4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중요합니다. 한 장 넘겨세요. 괄호 5번 허퍼의 확률 모형도 무척 중요하고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괄호 6번 넬슨의 소매 입지론이 있죠. 이상 네 가지입니다. 여기서 자 이론 문제 묻게 되면 이걸 전부 다 걸어서 항목 5개 종합 문제가 나오고요. 또 만약 계산 문제를 묻게 되면요. 바로 4번과 5번이 있죠.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과 바로 5번 허퍼의 확률 모형은요. 계산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바로 3번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로입니다. 면은요, 목차 2번 있죠. 중심지의 종류, 유형이 기역번 보니까 고차원 중심지가 나오고 저차원도 나와요. 얘는요, 이런 그림 기억나시죠? 삼각형 그려지고요. 자, 그래서 고차 중심지가 있고 가장 아래쪽이 저차 중심지가 있고요. 가운데가 중차 중심지가 돼요. 세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고차 중심지는 서울의 시청이다. 하나밖에 없죠. 얘는요. 서울시 전역을 상대라니까 아주 규모가 커요. 거리가 멀리 적용됩니다. 아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차하게 되면 동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말해요. 그러면 동네가 작으니까 규모가 작다. 거리가 짧아요. 아주 단순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중간에 뭐가 있죠? 구청이 있어요. 25개의 구청이 있죠.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자, 이 그림만 보더라도 저차, 중차, 고차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적어지고 있죠. 그래서 피라미등을 이루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동암의 2번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를 보시면 돼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3번요. 중심지의 성립 조건인데요. 항목 4개 있죠. 결국 우리 시험은요. 리얼번만 묻습니다. 중심지의 성립 조건인데요. 아마 밑줄 뒤에 있을 거예요. 최소 요거치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 고차건 중차건 저차건 이것의 조건은요. 성립 조건은 뭐냐. 바로 최소 요거치가 나와요. 그리고 또 재화의 도달 범위가 나옵니다. 최소 요거치. 자, 볼 것 없이 뭘 돌리자? 최소 요거치, 요구 하면서. 이 요구하게 되면요. 요구 수익률 들어보셨죠? 항상 요구 수익률, 요구자가 붙으면 무조건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최소 요거치가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달 범위가 커야 됩니다. 이럴 때 중심지가 성립이 될 수 있고요. 자, 쉬운 단어 넣게 되면요. 이때 최소 요구치는 말 그대로 최소 수익입니다. 최소 수익이 되고요. 그러니까 요술도 바로 최소한의 수익률이잖아요. 반면에 도달 범위는요. 예상되는 예상 수익이다.
당연히 사업을 하게 되면 최소 수익이 커야 됩니까? 예상 수익이 커야 됩니까? 예상 수익이 커야 됩니다. 예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장 넘겨줍니다. 다음 페이지요. 174페이지입니다. 이제부터 되게 중요해요. 괄호 4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과 한 장 넘겼더니 5번요. 허퍼의 확률 모형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산 문제 잘 나와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비교할게요. 먼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다음에 허퍼의 확률 모형입니다. 결론은요. 둘 다 비슷해요. 결국 랠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이렇게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수정 보완하는 것이 허퍼의 확률 모형입니다.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항상 두 도시, 도시가 나와요. 도시를 단위로 한 상권이래입니다. 반면에 허퍼의 확률 모형은요, 도시가 아니고요, 상점, 점포가 나와요. 상점을 단위로 한 상권이래입니다. 그래서 자 도시를 단위로 하면 소매 인력 법칙, 상점을 단위로 하면 허퍼의 확률 모형입니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할 수가 있죠. 도시를 단위로 하게 되면 규모가 크다. 그래서 주로 거시적 분석입니다. 상점을 단위로 하니까 규모가 작다. 미시적 분석입니다. 자 상점을 자 출입하게 되면 누굽니까? 고객들이죠. 소비자. 따라서 고객들, 소비자 행동을 중시합니다. 소비자 행동 하나를 중시하니까 바로 미시적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모의고사 보게 되면 허퍼의 확률 모형은 얘만 싹 바꿨어요. 거시적 분석 틀림말입니다. 이렇게 잘 바꿔서 물어요.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계산 문제 대비해서 공식이 나와요. 고객 유인력 공식입니다. 고객 유인력은 고객 흡인력을 말해요. 공식은 아주 간단한데요. 분자 분모 두 가지입니다. 바로 분자가 도시 인구수를 말해요. 분모는요, 거리의 제곱입니다. 아주 간단한 공식이에요. 똑같이 허퍼의 확률 모형도 마찬가지로 고객 유인력입니다. 분자가 매장 면적입니다. 분모는 거리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니까 그 도시의 인구가 되고요. 상점이니까 그 상점의 매장 면적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분모를 보게 되면 거리의 제곱이죠. 이때 제곱은요. 그대로 수학적으로 2승 말 그대로 제곱을 말합니다. 유의할 점은 이때 제곱은요. 수학적인 제곱 2승이 아니고 바로 공간 마찰 계수예요. 그럼 여기서 공간 마찰 계수는 뭘 가르치냐? 바로 어떤 장애물의 정도를 말해요. 장애물의 정도이다.
그래서 얘는요 달라집니다. 마찰계에서는요 1을 주기도 하고 2를 주기도 하고 3을 주기도 하고 등등등 주소가 있다. 그래서 1을 주면 1성이 되고요. 2를 주면 2성, 3을 주면 3성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시험은요 여지껏 계속 마찰계수가 2다. 계속 2만 줬거든요. 2만 주게 되면 그래서 2성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언젠가는요 얘가 1이다라고 주면 반드시 1성, 1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때 왜 이렇게 다르게 줄까요? 장애물의 정도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집이 있어요? 자, 마트가 A마트가 있고 B마트가 있다. 똑같이 거리가요. 2km 떨어졌대요. 똑같은 거리잖아요. 거리는 똑같지만은요, 이때 A마트 가는 데는요, 도로가 뻥 뚫렸어요. 그러니까 8차선이다. 아주 도로가 좋아요. B마트는요, 2차선이다. 도로가 협소해요. 도로가 오래되었고요. 교차로가 되게 많고, 아주 복잡합니다. 늘 체증이 돼요. A마트 갑니까? B마트 갑니까? A마트 가죠. 그럼 B마트는요, 자, 이렇게 장애물이 많대 말입니다. 네. 그럼 얘가 이제 2가 되면 마찰계수가. 얘는요, 3이 되거나 4가 되겠지.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기본 내용 봤으니까 하나씩 볼게요. 1번, 의부터 봅니다. 레일리는 의, 기역번, 밑줄입니다. 중력 모형을 이용 밑줄. 자, 뉴턴의 중력 모형은 만유 인력 법칙이죠. 두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을 말해요. 따라서 니은번 내려가세요. 자, 두 줄 밑줄입니다.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상권이 미치는 인연에게 크기는 두 중심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비례하여, 비례 동그라미. 비례하여 배분되지 반비례하여 틀린 말이고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비례하여 배분되고 있습니다. 2번 내용 내려가죠. 먼저 기억번은 A도시, B도시 그림이 나오고요. 중요한 것은 니은번이 중요하죠. 니은번 두 도시의 흡인력은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한다. 인구에 비례 밑줄, 인구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밑줄. 자, 요거는요 공식을 풀어서 보면 돼요. 자, 이 공식입니다. 자, 이 공식 보게 되면 당연히 분자값이 크면 클수록 얘도 커진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인구에 비례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얘가 커지게 되면요 부모는 반대로 작아지겠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보게 되면 그대로 연결해 주면 돼요. 방금 밑줄 그었잖아요. 따라서 인구에 비례하더라.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더라.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바꿔서만 모르요. 바꿔서. 바뀌면 틀린 말입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공식은 바로 계산 문제에서 중요하고요. 얘는요. 이론 지문에서 잘 나오더라. 그래서 얘가 아주 중요합니다. 마찬가지 원리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커지면요. 그만큼 뭐 고객이 많이 모인다. 큰 매장이 가잖아요. 그래서 무슨 관계? 비리 관계예요. 또 얘랑 얘는요. 반비리 관계지. 주로 거리가 짧을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서서 옮겨서 본다면 당연히 매장 면적에는 비례합니다.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얘는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냥 버리시면 돼요. 항상 얘를 못 들어. 얘만 물어요. 그럼 이제, 자, 올라가니까 그림이 있죠. A도시와 B도시 그림이네. 요, 자, 그림을 풀어서 본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기본 그림은요, 이렇게 A도시가 있다. 다음에 B도시가 있어요. 여기서 A도시와 B도시는 크기가 똑같아요. 인구수도 똑같아. 같은 크기예요. 크기가 똑같으면 당연히 두 도시가 끌어당기는 유인력은요. 당연히
반반씩 똑같아 해서 1대1로 반반씩 똑같이 잡아당긴다. 가장 기본 모델입니다. 반면에 A도시가 큽니다. 이만큼 커요. A도시가 B보다 두 배나 크대요. 그러면 몇 대 1이 된다? 2대 1 하시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는요. 자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2대 1은 2대 1인데 반드시 뭐 루트를 씌우자. 루트. 자, 이 과정을요. 수학적으로 증명하니까 루트 2가 된다. 루트 2요. 해서 항상 루트만 씌워주면 돼요. 3배나 크면요. 루트 3대 1이 되고요. 그럼 루트 2가 뭡니까? 1.414, 1.4. 그래서 우리 교재 그림은요. 1.4가 나왔잖아요. 루트 1을 말해요. 자, 루트까지는요. 힘이 안 나올 거니까요.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은 이것 보고요.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나와요. 나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A가 커요? B가 커요? 분명히 A가 크죠. 그럼 우리 시험 질문은요. A, B가 있는데 A 도시가 큽니다. 크다. 클 때 많이 당긴다, 적게 당긴다? 많이 당기죠. 다시. 많이 당기는 다른 말로 가깝다, 멀다? 멀다. 많이 당기니까 멀대 말입니다. A쪽으로 멀어집니다. 그러면 얘는 작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멀다, 가깝다? 가깝다. 얘가 출제가 돼요. 얘가. 도시는 A가 크다고 해놓고 흡인력은요. B쪽으로 가깝다. 이렇게 묻는데 말입니다. 아시겠죠? 항상 우리 시험은요. A가 큰데 가까운 쪽은 B가 가깝다.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B쪽으로 멀다, 틀린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시요. 다시. 얘가 서울입니다. 얘는요, 수원입니다. 그러면 서울은요, 인구가 얼마? 천만 명. 수원은 인구 100만 명 잡을게요. 인구로 보니까 서울이 수원보다 몇 배나 큽니까? 10배나 크지. 10배나 커요. 자, 이때 흡인력은요. 자, 얼마만큼 잡아당긴다? 10배는 10배인데 루트 10대 1만큼 많이 잡아당긴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중간에, 한 중간에 자 안양이 있죠. 안양이 있다.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은 쇼핑 가게 되면 어디로 가지? 흡인력이 강한 서울 쪽으로 쇼핑을 많이 한대 말입니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라고 부르죠? 거리, 거리. 학교론에서 거리 종류가 네 가지가 나와요. 실제 거리, 시간 거리, 의식 거리, 운임 거리. 네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실제 거리, 실제 몇 킬로가 된다. 시간 거리, 자 전철 얼마, 버스 얼마, 자가용 얼마, 달라지잖아요. 시간 거리. 의식 거리요. 저한테 의식 거리는요. 얘가 되게 멀어요. 서울 수원까지는요. 예.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되면 전철 타고 환승하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차라리 KTX 딱 타니까 대전까지 한 시간밖에 안 걸려요. 오히려 뭐 얘가 더 의식은 더 가깝대 말입니다. 예. 의식 나름이죠. 운임 거리, 뭐 화물 요금, 전철 요금, 버스 요금 있잖아요. 네 가지. 그럼 이 중에서 학교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리는요. 넷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요즘은요. 시간이 돈이에요. 그죠? 무슨 거리? 시간 거리가 중시됩니다. 학교론에서는 가장 시간 거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과거 초창기 시험에는 다음 중에서 거리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 1번, 2번, 3번, 4번 틀린 답 4회 거리. 이런 말은 없다는 말입니다. 출제가 되었고요. 다시 요거 보시면서요. 지금 그림 보시면서 비교합니다. 자, 지금 이 그림에서 나타난 이 거리는요. 자, 이 중에서 어느 거리에 속할까요? 어느 거리? 실제 거리요? 참고로 아닙니다. 무슨 거리? 시간 거리요? 어림없어요. 예. 무슨 거리?
의식거리 택도 없어요. 정답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 지금 직접 보고 계시잖아요. 보세요. 얘랑 얘는요. 이렇게 쫙 걷잖아요. 무슨 거리? 직선거리. 직선거리. 어디도 안 들어간다 말입니다. 직선거리예요. 자, 실제 거리는요. 실제 지형은 꼬불꼬불하지 그렇잖아요. 다리도 있고 강도 있고 그렇잖아요. 터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리는 여기 안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이 그림은 아주 보기는 좋지만은요.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현실에 맞지는 않지만 큰 도시 쪽으로 많이 잡아당긴다.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예. 따라서 현실에 맞지는 않지만 굉장히 자, 이것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요. 비판입니다. 또는 한계. 학교로는 어떤 거리가 가장 중요하다? 얘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선 거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시간 거리를 무시합니다. 또 뿐만 아니고요. 직선 거리만 강조하다 보니까 소비자 개성을 무시합니다.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자, 당연히 서울은 10배나 큰데 중간에 안양이 있다면요. 대부분 사람은 서울로 가야 됩니다. 흡인력이 센 쪽으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갑이라는 사람은 뜻밖의 서울 가야 되는데 쇼핑요. 가야 되는데 서울로 안 가고 그걸로 더 안 좋은 순으로 가더라. 이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소비자 개성입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갈까요? 이 사람이 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왔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친지들, 친구들 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뭐 난 이쪽이 편하다. 친구도 만날 겸 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무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 허퍼의 확률명입니다. 그래서 허퍼의 확률명은요. 자, 이때 얘는 직선 그리지만은요. 허퍼의 확률명은 아 시간 거리가 중요하거나 해서 시간 거리를 고려합니다. 똑같은 거리도 거리가 아니에요. 시간 거리를 강조합니다. 아울러 소비자 행동을 중시하지. 그래서 소비자 행동 하나나 즉 소비자 개성이 있죠. 이것도 강조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다 봤으니까 계산 문제 풀어봐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 봅니다. 오른쪽 박스 보세요. 계산 문제 있죠. 도시 A와 도시 B 사이에 도시 C가 있습니다. 그러면 랠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이용하여 도시 C로부터 A하고 B의 인구 유인 비율을 구하시오. 자, 지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시 A가 있고요. 도시 B가 있고 요 사이에 도시 C가 있대요. 그러면 요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계산 문제는요. 지금 친절하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림을요. 이러면 쉬워요. 그런데 요즘 그림은요. 그림을 거의 안 줍니다. 그러니까 표를 줘요. 표를요. 표를 딱 주면서 도시 A가 있고 도시 B가 있고 표를 주거든요. 표를 주게 되면 바로 문제 풀기가 어려워요. 항상 표를 주더라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빨리 정확히 풀 수가 있거든요. 불러주세요. A가 인구 몇만 명? 7만 명입니까? 거리가 몇 킬로 떨어졌죠? 10킬로. 다시 B는 몇만 명? 42만 명. 거리가 몇 킬로 떨어졌어요? 20킬로. 얘는 이제 숫자가 없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이런 조건일 때 이렇게 끌어당기는 흐린력은 바로 몇 프로가 되고 몇 프로 잡아당길까요? 이게 바로 유인력입니다. 이거 구하라 이 말입니다. 이때는 그대로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숫자. 하나씩 구합니다. A부터 구하자. 분자가 인구죠. A는 인구가 얼마? 7만 명. 거리의 제곱이죠. 10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700이 나와요. 다시 B도 구하자. B도 구하자.
인구가 얼마? 42만 명요. 거리가 얼마? 거리 제곱이죠. 20의 제곱이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요. 1050이 나와요. 그러면 둘 다 합치니까 합해서 얼마? 1750이죠. 둘 다 전체 합계가 얼마? 합. 전체 합이 1750이 나와요. 그럼 이제 비율 것이 있잖아요. 비율. 자, A 주변은요. 전체가 얼마? 1750인데 이쪽으로 얼마 간다? 700입니다. 그럼 A 비율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 B 구하자. 전체가 얼마? 1750인데 얼마 간다고 했지? 1050입니다. 다 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0.4, 40%입니다. 여기까지가 나머지 0.6, 60%입니다. 정답 A쪽 40%, B도 시 60%.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돼요. 참고로 이걸 들었더니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되겠죠. 그럼 잘 보세요. 계속 문제 분석하자. 요 계산 문제가요. 가장 최근 걸 다니면 최근 3년치. 얘가 26회, 27회 연타로 나왔습니다. 작년에는요. 얘가 28회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죠? 계속 묻고 계속 돌아가면서요. 이런 문제 나왔다 하면요. 무조건 득점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를 네 문제만 건져라. 네 문제만. 이런 문제를요. 예. 네 문제 건져 얼마 쉬운 줄 아세요? 예. 계산 문제가 9개, 8개, 9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문제만 4개 딱 건지면 돼 그냥. 그것 때문에 계산 특강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수여하죠. 그죠? 예. 그 여러분들이 계산 특강 이런 거 4개 건지는 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연습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요즘 제가 늘 강조하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 계산 문제 풀어요? 안 풀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제가 맨날 아침 한 문제, 점심 한 문제, 저녁 한 문제 풀라고 해도요. 밥만 먹지 안 푸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아지는 거야.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6월 초 특강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안 남았어요. 그때까지라도 좀 풀도록 하시고요. 계산 특강 문제 총 73문제입니다. 73문제. 예. 그래서 특강, 나는 머리가 나빠서 어떻게 들어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안 풀어서 못하는 게 안 풀어서 아시겠어요? 그러면 머리가 나쁘면 이것도 못 알아듣지. 이건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특강이 진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들으면 다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6월 10일 날 특강지로 딱 나오면요. 항상 그러면요. 이대로 공식 보고 딱 따라오면요. 다 따라와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 푸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중요합니다. 예. 자, 문제 보았고요. 다음에 박스 보세요. 참고 박스, 컨버서의 분기점입니다. 그러면 컨버서의 분기점 모양이 뭐냐? 바로 이 그림 보시면서. 자, 얘가 바로 분기점입니다. 분기점. 그래서 여기서 40%, 60%, 여기서부터 갈라지고 있잖아요. 끌어당기는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요 지점 4대 6 되는 요 지점 구하는 게 얘가 바로 컨버스의 분기점 모양입니다. 분기점. 그러면 이제 요거 보니까 공식이 보여요? 안 보여요? 공식 있죠? 이 공식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당연하지. 분모에 루트가 있으니까. 당연하지. 루트는 루트인데 또 분자 분모가 있으니까 당연히 안 들어와야 됩니다. 솔직히 저도 안 들어와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사치 계산기 주면서 루트 분모 분자를 계산하란 말이니까 말도 안 돼요. 계산 문제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근데 나왔대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한 문제가 나왔어요. 언제? 17회 때. 17회 때. 그래서 문제 소개해 드릴게요. 17회 때요. 17회 때 자 루트를 나오는데 루트 분자 분모예요.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나오더라. 문제가요.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 잘 따라오세요. 문제.
A도시와 B도시 같습니다. 얘는요, 1,000명이다. 얘는 9,000명이다. 거리가요, 출발합니다. 그러면 0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2km 떨어졌고요. 다음에 4km 떨어졌고, 다음에 6km 떨어졌고, B까지가 8km 떨어졌대. 문제 끝. 그림 안 어렵죠? 네. 이거 보시면서 이때 자 이걸 통해서 이거 구해봐라. 끌어당기는 흡인 분기점 해서 분기점 구하시면서 지문은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 5개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구하려면요 이제 루트 넣고 이제 막 이렇게 막 분자분모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꼭 이 공식이 필요가 없대 말입니다. 루트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A가 커요? B가 커요? 몇 배나 크다? 아홉 배 크죠? 얘가 이제 아홉 배 크다. 그러면 끌어당겨 흡입력은 루트 9대 1이 되겠네. 그래서 네. 공식 루트가 나와요.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은요, 이렇게. 루트 9대 1만큼 잡아당긴다. 이 말입니다. 루트 9는 3이잖아요. 그러면 3대 1이 되겠네. 바로 정답은 2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그게 아니더라도 보세요. 자, 만약 자, 숫자가 똑같으면요. 분기점은요. 딱 절반 지점. 그런데 이거 크잖아. 얘는 아웃입니다. 논리적으로. 네. 그럼 이제 큰 놈이 많이 잡아당기니까 얘도 아웃이잖아요. 당연히 이거 아니면 이거지. 그럼 영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또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또 그것도 아니라고 치자. 또 아니라고 칩시다. 그럼 이제 계산해. 계산합니다. 계산하면요. 자 일단 논리상 이거는 이제 논리상 아닌 거잖아요. 크니까 얘는 무조건 탈락이지. 예. 그럼 답은 좁혀졌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기준으로 이제 넣어봅니다. 그럼 얘가 2km 맞죠? 그럼 얘는 몇 킬로? 6킬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숫자 넣어봐요. 자, 인구가 얼마? 1000. 거리의 제곱이죠. 2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250이 나와요. 250. 다시 9000이죠. 6의 제곱이잖아요. 6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250이 나와요. 흡인력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분기점이 된대 말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굳이 공식까지 물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딱딱 답이 떨어지게 돼요. 루트가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이어서 자 괄호 5번입니다. 허프의 확률 모형은 자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봅니다. 쉬겠습니다.